구독자 안녕하세요, 박사입니다. 삐약삐약. 예은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 되신 분과 떡볶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. 오빠 시간 될 때 잠깐 나 좀 보자. 왜? 떡볶이 좀 먹어줘. 그러더라고요.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은이네 사무실까지 왔거든요. 오늘 그래서 예은이랑 남편분이 같이 있을 건데, 남편분이 있을 때는 맛있다고 최고라고 극찬한 다음에 남편분이 잠깐이라도 빠지면 예은이한테 맛없다고 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, 떡볶이 맛없다고 하러 가시죠. 삐약삐약. 어 형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은이 혹시? 저기 아래 저쪽으로. 네. 네. 이따 촬영할 때. 네. 아 정말. 네. 정태세. 오빠 왔어?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뭐 삐약이 일상이야 뭐야 오빠? 와 지가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. 야 그럼 네 자리는 어디야? 내 자리? 어. 오빠 잠깐만 오지 마봐. 왜? 오빠? 어? 어 왔어 오빠? 뭐야? 아, 나 업무 중이라서 잠깐만 기다려줄래? 잠깐 아무것도 안했는데? 지뢰찾기라도 해! 아니 근데 내가 고작 떡볶이를 먹으러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여기 와야 돼? 오빠 어? 나의 성공이 곧 오빠의 성공이고 오빠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잖아 오빠. 좀 내가 불리한 것 같은데? 아니 하나도 안 불리한데?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안 먹을래. 왜? 아 떡볶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걸 뭐 그래. 아 먹으면 진짜 반한다고. 아니 그냥 갈래 갈게. 아니 오빠 어? 가자. 어딜? 어! 아니 너 뭐야 지금? 어때 오빠 신기하지? 아 너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를 여기 앉힐 거야?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 시작해봤어 오빠. 앞에 남편분이 계시니까 이게 나도 좀 어색해서 수줍어졌네? 말도 좀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나쁘지 않은데 오빠? 그지. 그러니까 네가 오빠한테 욕하고 구타하고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지? 아, 무슨 소리야 오빠. 아 농담한 건데. 왜 그래 자, 오빠. 그래. 내가 만든 떡볶이야. 짜잔. 이게 1997 떡볶이라고 이 떡볶이랑 이 어묵국물 소스 이게 한 팩이거든? 얘는 약간 학교 앞에서 먹던 컵떡볶이 맛. 얘는 포장마차에서 우리 종이컵에 떠먹는 어묵국물 있지? 그 맛. 그렇게 두 개 합해서 6,900원. 근데 또 2.5인분에서 3인분이야. 미안한데 저쪽 보고 얘기하지. 나한테 이걸 왜 보시는 거야? 아 맞다 맞다. 아, 여러분 이게 바로 1997 떡볶이라고 삐약삐약. 이게 뭐야 이게?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나가거든? 근데 이번에 헤비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냄비랑 숟가락이랑 종이컵이랑 물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어. 라면 사리듯이 지금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거든? 지겨워. 왜 지겨워 오빠? 아니에요. 내가 언제 지겹다 그랬어? 눈글이 거짓말이 가득한 거 오빠? 야 이거 아이템 좋은데? 그치? 오 좋은데? 아 좋아요 맛있어요. 안 먹었구나. 아직 안 먹었구나. 아 맛있어요. 오빠 근데 진짜 괜찮지? 다른 떡볶이 밀키트에는 어묵국물이 안 들어가 있어. 아 진짜 좋다. 떡볶이 먹는 밀키트는 많지. 근데 이 어묵국물 같이 있는데 먹으니까? 아 그래? 이건 진짜 내가 약간 기발한 아이디어라 생각한 거. 아 잠깐만 근데 다른 떡볶이랑 다른 게 없잖아. 뭔 소리야? 오뎅 국물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야? 이거 내가 공들여가지고 만든 거야. 그럼 뭐 추구공?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오빠? 아니 오빠 이게 대부분 밀키트를 처음에 먹었을 때 그러니까, 한 끼 먹으면 약간 허전하잖아. 그러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어?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갑자기? 아니 야 오뎅 국물을 준다는 거 자체가 진짜 어떻게든 목 매지 마라! 뭐 이런 느낌 있는 거 아니야? 난 진짜 이거 깜짝 놀랐다 진짜. 어묵 국물! 야 진짜 메리트 있다. 나 진짜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어묵 국물까지 생각했다는 건 진짜 이 어떤 디테일. 그치.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끓여줄게 또.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. 밀떡인데 쌀떡의 식감을 가지고 있는 디테일. 아 밀떡인데 쌀떡의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? 그러니까 이게 밀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쌀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떡이다 이거지. 아 그냥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? 아니 그냥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. 그래서 그 다음에 물 450ml 이 찌그마한 종이컵으로 두컵 반을 넣으셔야 돼요. 이거 제가 한 1년을 공들였습니다 여러분. 1년 동안 제 자체 개발해서 만든 그런 떡볶이 소스. 적당히 매우면서 적당히 달콤한 그런 소스.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줄래 오빠? 아니 좋아. 원래는 어묵을 나중에 넣었는데 오늘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먼저 넣겠습니다 여러분들. 이렇게 약간 맛있어지는 주문을 함께 걸어줘야 돼. 아 잠깐만 무슨 홈쇼핑이야? 오뎅을 그냥 넣으면 되지. 아니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야 더 맛있어진다니까. 아니 오뎅이 그냥 똑같은 거. 부산 어묵이야 부산 어묵. 부산 어묵 쓰셨네요? 아 진짜 부산 어묵 보통 안 쓰거든 진짜.
오늘따라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, 또 그리고 저희 떡볶이에 포인트가 있어요. 저희가 국물 떡볶이가 아니고 졸이는 떡볶이다 보니까 이거를 소스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자작하게 졸여야 되거든요? 끓기 시작하면 소스를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. 오빠, 표정이 왜 그래? 왜? 표정이 좀 별론데? 약간 맛있는 떡볶이를 먹기 전에 설레는 그런 표정이 아니야, 오빠. 그냥 뭐 일반적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설레게 표정을 하냐. 안 들었어?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나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랬지. 나 진짜 너무 놀랬어. 어? 갑자기 왜 그래? 왜 자꾸 이렇게 변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오늘 좀 이상한데? 내가? 오빠가 나? 아니야, 진짜 맛있어. 먹음직스러워서. 그치? 그런 거 맞지? 제거예요. 다 됐다. 완성 완성. 오빠 이렇게 다 졸여야 된다니까? 그리고 이렇게 어묵 국물까지 있으면 1957 떡볶이 완성. 괜찮지? 야 박상현, 아 뒤지다 진짜! 아, 오빠 봐봐, 진짜 맛있어 보인다니까? 아니 맛있겠지. 아니 오빠 좀 봐주고 좀 해봐. 진짜 맛있다니까?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왔다 갔다 해 사람이? 왔다 갔다 해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. 오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오빠. 이 떡볶이가 다 똑같지 않아? 아니, 뭐 사실 일반적인 떡볶이가 뭐 어떻게... 이제 다 먹을 때 되지 않았어? 진짜 환상적이다, 환상적이다. 어? 뭐라고? 일반적인 떡볶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, 비주얼 한번 비춰줄래? 이야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왜 이래 자꾸 오늘따라? 왜? 어, 좀 이상해 사람이.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진실성이 없어 보이지? 오빠 빨리 먹어봐. 진짜 맛있거든? 아 오빠 그 앞접시 할 만한 종이컵 두 개만 갖다 줄래? 알았어. 내가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추억의 떡볶이 맛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소스 개발만 진짜 한 1년 가까이 했대. 알았다고, 먹어본다고. 맛있지? 그런 거 아닌데? 아니야 오빠, 진짜 사람들 다 맛있다 했어. 맛있는 걸 먹어야 맛있다. 괜찮지? 솔직히 말해야 돼? 응. 근데 솔직히 진짜 존나 맛있어. 맛있지? 응, 존나 맛있어. 아니, 고맙습니다. 왜 아까는 떡 먹었을 때 또 반이 뜨뜨미지근하더니. 내가? 응. 뭔 소리 하는 거야? 오빠 진짜? 떡 먹었을 때 반이 좀 이상했어, 오빠. 나 떡 좋아해. 응? 떡 좋아한다고. 말해, 오빠. 와, 진짜 맛있네요. 맛있지? 와, 벌써 10개 먹었어. 응? 오빠 2개 먹었잖아. 2개만 먹어도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. 그런 포만감? 응. 와, 진짜 맛있는데? 떡도 쫄깃쫄깃한데 진짜 오늘도 진짜 맛있다. 괜찮지? 이게 진짜 비싼 떡 썼거든? 딴 밀키트에서 이렇게 비싼 떡을 못 써. 왜냐면 단가가 비싸가지고. 맛없는데? 응? 너무 먹은 거 맛없네. 맛있다며. 맛없다. 맛있다며. 근데 맛있는 척 했어. 진짜 맛있어? 형 솔직히 말해달라며. 아니 아까 너 맛있다 그랬잖아. 아 잠깐만. 왜? 오빠 아까 남편 있을 때는 맛있다 그러고 내가 있을 때는 맛없다고 장난치지 말고 얘기해보라니까. 보통 떡볶이랑 뭐 별반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. 진짜 얘는 환상이다 진짜. 이 부산 오뎅이라는 게 뭐 젤리야? 쫀득쫀득 쫀득이? 이것도 한번 마셔볼래? 와 오뎅 국물! 어머 딱 오뎅 국물. 야 생각 잘하셨어요. 어떻게 오뎅 국물을 주자. 이 디테일 나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. 그치? 이런 밀키트가 아무데도 없거든 또 이렇게 주는 데가. 와 진짜 웃긴다 박상현. 와 진짜 맛있다. 아니, 사람들이 가끔 술 안주로도 많이 마시거든. 그래가지고 소주 안주로 너무 좋다고 진짜 주변에서 극찬했어. 엄청. 아 그래? 근데 그냥 오뎅 국물인데? 아, 뒤질래 진짜? 왜? 아, 또 남편 없으니까 맛없다 그러는 거잖아. 아, 양아치냐? 솔직히 말해달라고 해서 말한 건데. 아니 오빠 우리 잠깐만 껐다 가자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 왜 그래? 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빠. 아 삐졌어? 아 삐졌어. 거기 있어봐. 여러분 제가 떡볶이 약간 매니아거든요? 진짜 제가 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맛있습니다. 진짜로! 여러분 이거 맛을 표현하자면요 되게 맛있게 매운 느낌 아시죠? 네, 억지로 매운 느낌이 아니라 맛있게 매운데 뭔가 달짝지근한 느낌도 싸게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다시는 한번 시켜 먹을 것 같은 느낌은 절대 없습니다. 왜? 아니 솔직하게 평가를 해줬어. 왜? 또 이상한 말 했지? 진짜 별로야? 아니 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.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끌까? 아 네. 그만하자 이거. 네. 아니 오빠 또 맛없다 그러니까 또 굳이 아니, 찍는 것도 아닌 거. 아니야 솔직한 리뷰가 또. 아 진짜? 아 잠깐만. 아 삐졌어? 아 삐졌어? 아니야 너 속인 거야 진짜. 거짓말 진짜 맛있어. 진짜? 진짜. 아 왜 장난치는데 그러면? 아 그냥 너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. 아니 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계속 맛없다 그래. 그리고 내가 아까 남편한테 몰래 이렇게 찍혔다고 얘기했거든. 아 최고! 친해졌어. 뒤지다
아니 진짜 개맛있어. 저 믿고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떡볶이를 굳이 저 팬심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.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. 여러분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. 우리 일곱치 떡볶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꼭 궁금해. I've got an itch I can't scratch. I'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. An open wound scar to see. Everybody come here, gather round. Welcome to the freak show, the best in town. What the hell's wrong with me? I don't get along with anybody, honestly. I've been living in my own head,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. Think I need a new lobotomy. Wait,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. I don't wanna get lost in-